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0학년도 10월 합평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의 수평 방향으로 힘 F와 실이 당기는 힘 T가 작용하는 모습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나는 가에서 F의 크기를, 자, F의 크기가 주어졌네요. 요거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60, 120, 그 다음 여기는 힘을 안 줬네요. 자, AB는 0에서 2초 동안 정지 있다라는 중요한 포인트, 정지 있었다라는 게 있고요. 요때고요. F의 방향은 0에서 4초 동안 일정하고, T의 크기는 3초일 때와 5초일 때가 이제, 3초일 때가 5초일 때 4배다. 그러면 5초일 때를 T로 놓으면, 3초일 때는 4T,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B의 질량 MB와 B가 0에서 6초 동안 이동한 거리 LB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얘 질량, B의 질량과 그 다음에 LB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얘가 정지에 있었을 때가 여기 60 줬을 때잖아요. 아, 이걸 우리가 시스템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라는 게 여기 있죠.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중력이 있을 거고 여기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 B라는 애. 그래서 이거를 뭐 M이라고 놓을게요. 우리가 구하려고, 여기도 MB라고 돼 있죠.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때 여기 장력 T가 작용되고, 그 다음에 F로 잡아당기는 게, 요 F가 변하는 게, 첫 번째로 0에서 2초 때까지는 F가 60이었고요. 그쵸? 이때 정지했다는 거. 그 다음에 2에서, 자, 글씨가 2에서 4초일 때는 F가 120으로 지금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4에서 6일 때는 F가 0라는 사실이죠. 됐죠? 예, 좋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요게 지금 요때 정지에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60으로 하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 안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60 당겼을 때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얘도 60으로 당기고 있어야 된다. 맞죠? 그래야지만 힘의 평형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력 가속도가 10이기 때문에 질량은 6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A 질량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조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쓴 거고 A 질량 구하는 걸로 쓴 거고. 자, 2에서 4초일 때 요때 2에서 4초일 때니까 그때를 우리가 이제 요걸로 한번 지금 어떻든 간에 이때 얘가 운동을 하게 됐을 때 가속도나 얘 가속도는 얘 가속도는 동일하죠. 같이 묶여 있으니까 얘 움직이는 가속도랑 얘 움직이는 그 힘의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얘 가속도를 구해서 얘 질량을 구하면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 가속도 구하면 여기도 그 가속도가 같다. 이런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선생님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요 녀석이 자, 요거 뭐 T 뭐 이런 거 있지만 가속도만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6자리가 있고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되는데 그냥 묶어버리겠습니다. 묶어가지고 얘가 M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서는 중력이 있죠. 밑으로 당기는 걸 옆으로 표현한 거예요. 60으로 줄다리기 하고 있고 여기서는 F가 120이었어요. 120.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합력은 이쪽으로 60 당기는 거랑 똑같죠. 그때 가속도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볼까요? 4에서 6초. 어떻든 간에 여기서도 여기 잘안 보이나요? 어디다 그려? 아이, 참. 그릴 데가 없어요. 자,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6하고 여기 M인데, 이제는 요 F가 없죠. 0이니까. 근데 이쪽 60은 그대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60이란 걸 받았을 때 요때 가속도. 그럼 봐봐요. 요때 힘의 효과는 이쪽으로 일어나는데 이때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 둘다 똑같은 가속도겠죠? 이60 받은 결과, 결과적으로 60 받아서 나타난 결과가 이거죠. 그럼 얘도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60 받은 거죠. 그럼 이쪽으로 가속도가 똑같은 가속도 A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요 상황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럼 우리가 가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때 가속도를 한번 구하고 요때 가속도를 구해서 얘들이 같다라는 걸 쓰면 되는데 이제 요걸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3초일 때니까 요 사이에 꼈을 때 장력이 4t니까 요때 처음 장력은 4t고요. 4에서 6초일 때, 5초일 때는 장력이 T니까 이걸 T로 놓게 하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이때 지금 첫 번째 상황, 2번 상황일 때 여기서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60을 잡으니까 이쪽으로 끌려가잖아요. 이렇게 끌려가니까 얘는 올라가죠. 그럼 이쪽이 우세합니다. 4T가. 4T에서 합력 60, 못 가게 잡는 거를 빼서, 그쵸? 이 합력으로 질량 얼마? 6이라는 걸로 얘가 힘의 효과인 가속도가 구해지는 거예요. 이때 가속도랑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요 녀석일 때, 마찬가지 얘로 볼 거예요. 그땐 여기가 T로 바뀌었죠. 그쵸? T로 바뀌고 밑에 60인데 이때는 아래쪽이 우세합니다. 아래쪽이 우세하죠? 왜냐하면 F가 없어져 버리니까 얘는 밑으로 힘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 60이 우세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 말라고 방해하는 애, 얘를 뺀, 요 녀석이 실제 알짜임이 되겠고, 합력이 되겠고, 그때 마찬가지로 질량은 6이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쵸? 그래서, 요때 지금 요거는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갈 때 가속도 A라고 한다면, 가속도 A라고 한다면 얘는 내려올 때 가속도 A예요. 어떻든 방향은 다르지만 A, A는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갖게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넘어가면 OT라는 것은 120이 되니까 T라는 것은 이게 얼마가 되냐? 24가 되겠네요. 됐죠? 좋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상황에 한번 이것도 적용을 해보게 되면 F가 있을 때 이쪽에서 좀 B도 똑같이 2번 상황에 적용하면 여기가 120이고 그때 여기가 4T일 때 적용할 때 그때 A값을 요 A값이나 아니면 얘가 0일 때 그리고 얘가 T일 때 요 A값이나 방향만 다르지 똑같은 가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굳이 뭐 이거 있을 때 할 필요 뭐 있어? 요걸로 계산해보면 편하지. 이해갑니까? 그렇죠. 이때 그러면 자 T라는 게 24니까 요 T라는 게 24니까 여기가 24이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24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참 가속도를 먼저 구해봅시다. 우리 요기를 했으니까 가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요게 이제 24이기 때문에 요걸로 가속도 요것도 가속도 똑같은 가속도니까 요 24 빼면 36이죠. 6으로 나누면 가속도 6입니다. 그럼 요 상황을 보게 되면 이쪽으로 6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됐죠? 그럼 봐봐요. T가 얼마냐면 24라는 힘으로 MA. M이 얼마냐면 M은 M이지. 그 다음에 가속도는 6이죠. 요거죠. 그래서 M은 얼마냐면 4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4라는 사실을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는 4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뭘 구하냐면 이동 거리를 구하는 건데 자 우선 여기까지 정지에 있었죠. 그렇죠? 이거 조금 지울게요. 이제 이걸 이게 뭐, 지우개 이걸 지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땅땅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정지에 있었다가 이때는 그럼 가속도가 얼마냐면 이쪽 방향으로 6이고 이쪽은 이쪽 방향으로 6이죠. 그럼 정지한 상황에서 2초 동안 6이란 가속도를 받았으니까 정지한 상황에서 속도가 6이란 속도로 2초 동안 가속됐다. 그러면 이제 이 속도는 12가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빠지는 거죠. 거꾸로니까 여기서 다시 어떻게 6초 동안 자 여기서 이제 빼기 이거는 이렇게 여기는 더해주고 여기는 뺍니다. 6이란 가속도가 빠지죠. 그것도 2초 동안 그렇죠. 그럼 이때 2초 동안의 속력은 0에서 12까지 늘어났고 그 다음 2초 동안은 어떻게 0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0에서 12까지 갔다가 그 다음 2초 동안 다시 0으로 정지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이동거리는 여기서 평균 얼마죠? 두 개 더해서 절반 나눠준 6이라는 평균 속력으로 2초 동안 갔으니까 얼마? 12m 갔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점점 서서 정지할 때까지 어떻게 돼? 평균 속력 마찬가지로 12에서 0의 절반 6으로 2초 동안 갔으니까 12입니다. 그래서 토탈 12m 가고 정지하면서 12m 갔다. 토탈 24m 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24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4, 그 다음에 이동거리, 이때까지 이동거리는 24, 이렇게 정답이 되겠어요.